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년 4월 네. 34살 신미생 양띠 운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엑소시스트 웅두령 최기택입니다. 여러분들. 자, 2024년도 34살 우리 신미생 나는 양띠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양은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띠 분들의 그런 성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외고집인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고집. 그리고, 뭔가 우리는 새마디를 할때 양띠들은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마디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갖고 있는 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집도 세다. 너무 셉니다. 말을 못해요. 고집도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습관, 그리고 약간 좀 사행을 바라는 양띠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금전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 우리, 신미생 나는 양띠분들, 금전운이, 여러분들 그냥 무사무탈합니다. 무사무탈. 자, 금전이 막 들어오지도 않고요.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좀 고여있는 물처럼 여러분들 금전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4월 달에는. 그래서 4월 달에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일 벌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사무탈한 4월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근데 뭔지 모르게 또 움직임이 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무사무탈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가 옮긴다. 내가 이직을 한다. 이동을 한다. 뭐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양띠 고집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의 말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 겉으로는 알았어, 네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지만은 속으로는 하고 싶은 거는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주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금전 재물 무사무탈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켜라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켜라. 여러분들, 지금은 뭔가를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뭔가를 움직일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참고 견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용두령은 사료가 됩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나쁘지 않은데, 문서에 변동사항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문서에 변동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장을, 뭐, 옮긴다든지,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게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좀 뭔지, 뭔가 모르게, 불안불안한, 약간, 좀 여기에서 돈을 좀더 벌어볼까? 아니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더 내가 더 불려볼까? 하는 욕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은 용웅두령은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문서 변동사항은 들어왔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문서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섣불리 문서를 잘못 움직였다가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여러분들, 망신수.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경거망동하면 여러분들 망신수가 들어오고 시비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전도 똑같습니다. 금전 재물이나 여러분들 움직일 때가 있고요.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연애운. 자, 여러분들 연애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연인과 너무 시비수가 많은 달이에요.
4월달이. 그러니까 연애운은 나쁘지 않은데 투닥투닥거리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고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이별수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결혼 좀 빨리 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별수가 들어와요. 이별수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연애운은 나쁘지 않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배우자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도 나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요번 달에는 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고 한 달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양띠분들 4월 달에 무사무탈하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사업의 문서 옮기는 거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갑진년 2024년도 34살 신미생 양띠. 자, 제목은 재물을 지켜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